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여소정의 연기였습니다. 지금의 기운은 82살 먹은 할아버지의 봄이 되셨어요. 아, 이거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지? 근데 산소를 누가 이렇게 만지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산바람이 너무 많이 부셔서 몸도 아프신 거고요. 방금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나 놀랬어 방금. 진짜로. 아니 용철인데 이게 뭐지? 너의 고민이라 당신의 고민이 카페에서도 이런 걸 하나? 아이고, 와,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자유 종목에서 전체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9.812점을 받았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금메달입니다. 들어갑니다. 여홍철 힘차게 오르면서 착지! 아! 네. 착지에서 한 걸음의 실수가 0.1점의 감점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후회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했으니까. 팀틀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다음 덕으로 갑니다. 완벽합니다! 여서정입니다. 완벽한 여서정.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여서정의 연기였습니다. 아니 저 보니까 뭐 고민을 들어준다고. 아 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아 그러세요? 제 나름대로 고민 카페이듯이 네. 고민 메뉴를 걸어놔봤어요. 아 이게 고민 메뉴구나. 네. 한번 우리 교수님 한번 이렇게 좀 한번 교수님이 세 가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 한번 골라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 그러시죠. 제 나름대로 골라봤어요. 예, 가족이고. 여기 내려갈까요? 네. 그 다음에 건강. 네. 이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또. 나의 미래는 아닌데,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미래. 그렇죠. 네, 네. 오늘 우리 여 교수님께서 고르신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잘 뽑은 것 같아요. 고민 카페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셰프도 하시고 이렇게 또. 저도 교수님과 같이 현직에 있으면서 그 저도 이제 조리학과. 우리 교수님은 전임이고 저는 이제 겸임이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제가 이걸 처음이어가지고 좀 설레인 마음도 있고. 많이 좀 걱정된 마음도 있고. 지금 한 2분, 3분 정도 앉았는데. 네. 제가 좀 땀이 많이 흘리면서 왜요? 건강적인 부분이 네. 좀 저는 좀 심히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셔요. 네,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렇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좀 네. 마음이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병원에도 조금 한 열흘 정도 입원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쉬운 살 넘어오면서 뭐 수술을 조금 몇 번 했어요. 관절 수술도 하고 갱년 수술도 하고. 지금 제 몸에 기가 네. 없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우리 여 교수님이 체조를 하셨을 네. 때 여 교수님이 아니라 네. 지금의 기운은 82살 먹은 할아버지의 봄이 되셨어요. 아 이거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지? 이게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건강에 대한 이제 신경을 그쵸. 좀 많이 네.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71년생이거든요. 돼지띠시지? 네, 돼지띠시. 그렇게나 드셨습니까? 아, 생일은요? 음력 5월. 아우, 세상에. 누가 보면 네. 우리 교수님은 정말로 화려한
그런 저기를 사셨다고 보이는데 일곱 살 여덟 살 때부터의 교수님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봐야 돼요. 롤러코스터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순탄하게 걸어오지는 않으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꼭 좋은 이런 이번에 큰 경기가 있다든지 또 어떤 큰 이렇게 선발 경기가 있다든지 큰 행사를 두시면 교수님 신변에는 항상 악재가 들어오셨다 그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평탄하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체조하실 때 그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을 걸로. 엄청 많았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부터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치료를 하려고 뭐 대학병원, 그 다음에 개인병원 다 다녀봤는데 그 결론이 하나더라고요. 지금부터 체조를 하게 되면 체조를 하게 되면 관절을 절단을 해야 된다. 이런 송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까 했다가 한 1년 반 정도를 좀 운동을 안 하다가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감독님이 좀 이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절로 가서 저는. 절로. 집에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스님이 침을 그렇게. 이만한 건 낫겠네요. 아, 이게 관절이 뚫려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 예, 장침이죠, 대침. 예. 근데 한 1년 정도를 맞았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그렇게 맞고 영웅철이라는 체조선수를 탄생시켜 주셨잖아.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죠. 또 그것만 다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많이 몸도 많이 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없이 다쳤어요. 감독님이 이게 워낙, 흉터가 그거예요? 네, 이게 흉터가 그러니까 내일 소년체전인데 철봉하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전신마비를 하면 내일 경기를 뛸 수가 없대요.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맞지 말고 그냥 꼬매주세요. 아니, 생으로요? 네, 그래서 80반을 생으로 꼬맸어요. 80반으로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안에 꼬매고, 또 그다음에 꼬매고? 또 밖에 꼬냅니다, 이렇게. 이제 여홍철 선수가 나옵니다. 여홍철. 다른 선수들은 할 수 없는 최고 난이도의 벽입니다. 네. 이야, 정말 좋습니다. 메달리스트로 예상됐던 여홍철 뛰임틀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어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시고 또 특별한 귀하신 분이 되셔서 오늘날 경희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셨지만 여운철이라는 이름 숫자가 더 높이 기상이 되신다 이러시거든요. 아니 방금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여운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운철이라는 제가 운짱열이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 놀랬어 방금. 진짜로. 아니 여운철인데 운자 제가 가운데 여운철이거든요. 네. 뒤에서 어느 분이 운철이다 그러셔요. 네, 운철이다 그러셔요. 조상님. 네, 그러시죠.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좀 기침이 나가 좀. 물 좀 물 따뜻한 물. 아니요. 아까 놀랬어. 운철이라길래. 지금 제 기침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이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죠? 2002년생이거든요. 2002년이요? 네. 강하면서도 겁나게 유하면서도 화려한 아이예요. 서정이 성향을 보면 주위 후배들이나 선배들을 잘 챙기는 편이에요. 네. 교수님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온 세상으로는 작년에 이름이 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이제 여자 최초로 동메달 3 동메달 땄죠. 그리고 올해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또 금메달. 동메달? 네, 네. 세계 선수권 대회. 원래는 금메달을 땄어야 되는 운세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셨나요? 한 5년. 5년 되셨죠? 그 5년 되시기 전에 네. 그때 산소를 누가 이렇게 만지셨나요? 우리 이제 진짜 선산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다 다 모시고 그쵸? 그게 만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쵸? 네. 산바람이 너무 많이 부셔서 몸도 아프신 거고요. 원래 선산이 네. 하나, 둘, 세 이렇게 산이 세 곳으로 나눠져 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원래 선산이 크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선산이 남의 명의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의 동네 쪽에 선산 조그마한 선산을 사가지고 그쪽에다가 지금 다 모시고 계시죠.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걸 갖다가 네. 이렇게 갖다 모셔놓은 걸로 네, 다 흩어진 거 다 네. 이렇게 한 거 보여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수님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 우리 서정이가 금메달을 땄어야 되는데 금메달을 못 따고 동메달 땄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도중에 아버님이 폐암으로 가셨나요? 큰아버님이. 그죠? 네. 남자분이 들으시길래, 네. 이, 아까 내가 여홍철인데 여운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분이 읽어주신 것 같아요. 아, 큰아버님이요? 네. 제가 그때는 뭐 장례시장이 따로 없는데, 이 병풍에다가 이제. 그렇죠, 그 옛날에. 시신을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큰아버지 800일을 하고 자고 있더래요, 거기서. 그 이야기는 이제 큰어머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그분이 들으셔서 기침을 네. 잠깐 하셨던 거고요. 네. 우리 물 따뜻한 물. 아니요. 아까 놀랬어. 운철이 하길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교수님 가슴에 태극마크가 딱 태극기가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네. 교수님이 지금 나이에 체조 정서에 갖고 아...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교수님 네. 정치 쪽으로 관심은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 지금 이게 공교육이 너무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죠. 어쨌든 뭐 체육이 네. 됐든지 교육이 됐든지 네. 어쨌든 뭐 다 교육이잖아요. 그쪽도 네, 가리키는 네, 적이니까 아마 저는 우리 교수님 같은 사주라면 네. 또 명성이라면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 저는 그래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 교수님 같으신 분만의 그런 청렴하고 결백하시고 저 아름다운 마음 갖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들어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수님은 여시에 어떻든 사주상에는 관록을 먹고 관직을 해서 만인지상의 꽃이 되라는 사주였기 때문에 금메달도 따신 거고요. 오늘날에 교수님도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해보시는 것도 아프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교수님 여기다가 네. 손을 살포시 얹어보세요. 아닌데요? 네, 쌀이에요. 괜찮아요, 쌀이에요. 아, 네, 아까 손을 만져봤는데 진짜 시골에서 도끼질 많이 하신 그런 손이야. 올려보세요, 살짝. 예. 자, 금전은 앞으로도 무척 많으실 거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하나 붙었죠? 네. 우리 교수님의 로망은 우리 서정 공주 네. 금메달 따서 네. 아빠 대 이루는 게 우리 교수님 꿈이죠. 그렇죠. 예. 네. 뭐 대를 이루는 것보다는 조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잘 됐으면 네. 잘 될 거예요. 우리, 아.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걸려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가족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너무 그 신중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부부지간의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보여져요. 또 부인 또한도 우리 교수님 비와 안 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네, 보이고 네. 또 그리고 두 자녀분을 자기 몸보다 더 아끼는 게 우리 교수님의 사모님이 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수님 건강 걱정하셔야 돼. 한 번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셨죠? 네. 네. 앉으세요. 네. 아,
아니 또 셰프 과자 하시는 거. 네. 드셔보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제가 고팠는데. 아, 이게 샐러드인죠. 예.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요거는 우리 네. 교수님 건강도 있지만은 네. 모든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지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 드셔도 될까요? 아니요. 교수님 먼저 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맛있었어요? 예. 네. 이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샐러드가 아니라 사라다. 예, 네, 옛날 사라다. 그 느낌 완전히 나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무속인 분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 말을 다 믿어야 되나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아까 갑자기 운철이라고 하길래 제 이름이 운자항렬이라 진짜 이걸 믿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또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또 이게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좋았던 것 같아요.